자, 여러분, 저 고종수입니다. 자, 지금 이제 10월 중순인데, 시즌이 이제 한참 지났는데, 뜬금없이, 커리큘럼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줄 수 없겠냐라고 하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하게,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찍을 거예요. 하나는 이제, 초보 공시생들. 그 다음에 이제 재의생들. 이렇게 나눠서 찍을 건데,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는 것은, 초보 공시생들. 그러니까 뭐 초시생이고, 물론 이제 초시생이라고 하더라도 베이스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.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으로 한국사를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을 거고, 문과 애들이죠.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과돌이나 자 또는 뭐 실업계 출신, 그다음 심지어 또뭐 경찰이나 소방 쪽에 가보면 고등학교 때또 운동하던 친구들도 있어요. 그다음에 또꽤 연구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때 해외에서 살다가 와서 자기가 한국사 베이스가 거의 없다.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표준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실업계 출신이나 자 또는 뭐 고등학교 때 운동했던 사람들.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좀꽤 오랫동안 그이 중고등학교를 보내신 분들. 이런 분들은 여기서 한 30%에서 50% 정도를 더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좀더 필요하다. 하지만 기본 과정은 비슷합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완전 맨땅이다 싶으면 이 강좌를 신청하고 이제 교재가 오는 배송되는 동안에 그 유튜브에도 있고 저희 사이트에도 있으니까 한국사의 기초라고 해서 그 진짜 중학교 2학년 수준이거든. 그 한국사의 기초라고 해서 제가 한국사 전체를 6강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. 근데 그 6강 다 들을 필요 없고 앞에 3강, 전근대사, 그러니까 고대 하나, 그다음 이제 고려 하나, 그다음 이제 조선 하나, 이렇게 제가 3개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. 그걸 그냥 미리 한번 정도 그러니까 머리에 좀 이렇게 약간 좀, 한국사가 지금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. 이게 중학교 한 1학년, 2학년 수준이구나.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3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 이제 그걸 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? 고등학교 때 실업계 출신. 자, 그 다음 이제 운동하던 친구들. 그 다음 이제 해외 살고 온 친구들은 그세 강을 교재가 배송되는 동안에 하루면 두 번씩 다 들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머리에 기름칠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4개월 과정.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누구나가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한국사 공부한다.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. 제가 권장하는 것은 주 3일, 하루에 3시간 반 정도 공부하라, 한국사 공부하라고 권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.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를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한국사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4개월 차부터는 일주일에 9시간으로, 8시간이나 9시간으로 한국사 공부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. 하지만 대체로 봤을 때, 우리가 이제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레이스를 달린다 치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는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한국사 공부를 해줘야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 평범한 수업머리의 공시생들은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을 때 4개월 정도면 90점, 95점 나옵니다. 그런데 수업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요게 한 3개월밖에 안 걸려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업머리가 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, 뭐 예를 들어,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뭐 고등학교 때 운동했다든지, 뭐또 실업계를, 나와서 중고등학교 때 뭐, 고등학교 때 거의 한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든지,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좀 살고 왔다든지, 뭐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게 이제 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겠죠. 하지만 100번 양보해도 이게 6개월 이상 걸리진 않아요. 누구나가 평균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일주일에 10시간, 정도 공부하신다면,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치, 제가 공시만 지금 8년 강의했잖아요. 뭐 저한테 수업 듣는 사람들이 뭐다 수업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뭐 실제로 상담해 보면 실업계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. 자, 4, 5개월 정도면 한국사 솔직히 뭐 90점, 95점 나옵니다. 제가 반드시 만점 나온다는 소리 잘안 해요. 하지만 90점, 95점 무조건 나온다. 그런데 뭐 사실 우리가 85점, 90점만 맞아도 합격하거든. 알겠죠? 굳이 만점 받을 필요 없거든. 90점, 95점이면 5점, 10점 남아요. 자, 갑니다.
1단계를 보세요. 1단계. 1단계는 개념편 강의를 1.2배속으로 차분하게 듣습니다.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. 완강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개념편 강의를 들을 때 봐봐. 우리 기본서가 이렇게 있고 우리 서브노트가 있는데 이 기본서와 서브노트는 상호 보완 관계야. 뭐 둘 다 있으면 좋아. 근데 이제 서브노트는 이제 요약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야. 근데 요거는 이제 글줄로 돼 있어요.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다가 8종 교과서, 그다음에 이제 그 한영우 선생님 다시 찾는 우리 역사. 그런 것들 이제 여기다 엎어친 거야. 뭐 딱 보면 이제 거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. 의외로 여기에 있을 거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초시생들은 아무래도 이 기본서는 내공이 조금 올라와야 이게 기본서가 편해지고요. 처음에 뭐 좀 처음에 한 두세 달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더 이걸로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. 요건 이제 편한 대로 하세요. 그런데 처음에 1.2배속으로 차분하게 듣는데 자, 너무 무리하게 복습하지 마세요. 너무 무리하게 복습하지 말고 복습은 여기 이 교재를 사면 기출 OX 슬림이라고 하는 얇은 소책자가 따라올 거야. 이걸 못 받은 사람은 또 첨부 파일로 돼 있어.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기출 지문을 가지고 이제 OX, OX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. 여기는 아주 기본적인 지문들이야. 아주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기출 지문들이야. 그래서 이제 이 개념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하면 얼추 3분의 2, 4분의 3 정도 풀릴 거야. 요게 복습이야, 요게. 알겠죠? 요게 복습이야. 그래서 일주일에 한 8, 9강씩 듣는다 치면 일주일에 8, 9강씩 듣는다 치면 이게 우리가 요 개념편 강의가 60분짜리 기준으로 63강이거든. 3,800분, 3,900분 정도 되거든. 그러니까 요거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냐면 8주 정도 걸려요. 8주. 알겠죠? 일주일에 그냥 8강, 9강씩 듣는다 치면 뭐 88에 64 아닙니까? 알겠죠? 그래서 이제 한 8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. 자, 그 다음에 이 1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.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결벽증, 완벽주의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. 실질적인 공부는 2순환, 3순환 과정에서 하는 거고 처음에 들을 때는 완강을 목표로 인내심을 좀 갖고 내가 왜 이 당부를 드리냐면은 고려 정도 공부하다 보면 삼국시대 다 잊어먹었어.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 뒤에 진도가 잘 안 나가. 그러면 다시 구석기 신석기로 빼가잖아. 이러시면 안 된다고. 저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일단 완강을 하셔야 돼. 근현대 쪽까지 앞에 내용 다 잊어먹은 것 같지만 다 잊어먹은 게 아니야. 이순환 할 때 보면 다 기억나. 알겠죠?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완강을 목표로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는다. 자,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로 갑니다. 자, 요 2단계부터는 좀 편해져. 확실히 1단계만 좀 고통스러워. 2단계부터는 확실히 편해져. 2단계는 뭐 하냐면은 우리 이론 강의 중에서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이라고 있어. 알겠죠? 요 초스피드 개념편은 여기는 서브노트로 강의를 듣게 돼 있는데 기본서로 들어도 상관없어. 다 호환이 돼. 어차피 PPT를 띄워주니까. 요걸 1.2배속으로 강의를 듣는데 이때는 실질적인 복습을 합니다. 1시간 강의 들었으면 서브노트로 꼭 한 30분 정도는 복습을 해줘야 돼. 그리고 대단원, 중단원 단위로 따라가면서 뭘 푸냐? 구급기출을 푸는데 이 구급기출이 이렇게 생겼어. 이게 1050문제야. 그런데 난이도 상은 저 뒤에 쳐봐 나왔으니까 얘는 끝까지 손대지 마. 자, 요것도 요령이 있어. 요것도 요령이 있어. 쌤,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했어요. 제가, 쌤, 저 실업계 나왔어요.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 다 풀지 말고 난이도 하와 중하, 네모 하나짜리와 네모 두 개짜리만 따라가면서 푸시면 요게 한 800문제 정도 돼. 비교적 풀릴 거라고. 알겠죠? 그런데 뭐 쌤,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 문과여서 한국사 내신으로 제가 했어요.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난이도 중까지 풀어. 알겠죠? 요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한국사 공부한다 치면 요게 6주 정도 걸려.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해.
실질적인 한국사 공부를 하는 게 바로 2단계, 2단계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? 3단계는 한 3주 걸릴 거야. 이때는 강의 듣지 마. 저는 이제 강의 많이 듣지 말자는 주의야. 강의 많이 들으면 절대 이 바닥 못 떠나. 자, 봐봐. 서브노트나 우리 기본서로 미리 한번 머리, 이, 눈으로 이렇게 리뷰를 좀 하라고. 단원별로. 그리고 나서 구국기출을 한번 더 풀어. 아니, 기출문제 지금 세 번은 풀어야 된다? 한 번 풀어갖고 이게 소화가 되면 얘 천재야, 천재. 얘는 공시하면 안 되네, 야. 얘는 행정고시가 아니라 이 하버드로 유학 가야 되는 애야. 알겠지? 기출문제, 구국기출 이거 한 세 번은 풀어야 진짜 잘 있게 된다고.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풀라고. 이때는 난이도 중까지 다 풀어. 알겠죠?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나는 기출 강의 듣는 거 별로 권하지 않는데 기출을 강의를 들어야 될 정도면 사실 공시하시면 안 되거든. 근데 요 과정에서 자기가 틀린 문제나 난이도가 좀 난이도 중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빠를 옮겨가면서 해설 강의를 듣는 거는 다 듣지 말고 부분 부분 자기가 이해가 좀 덜 되는 거 해설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빠를 옮겨가면서 해설 강의를 들어도 돼. 그래서 요거 이 단원별로 서브노트로 이게 혼자 정리하면서 구국기출 한번 더 푸는데 이게 한 3주 걸려. 3주. 알겠지? 3주 걸려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4단계도 있어. 4단계. 4단계도 한 3주 걸리는데 9급기출을 한 두 번, 세 번 정도 풀었으면 7급기출 엄선삼백제를 한 두 번 풀어. 알겠죠?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거 둘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면 기출 OX를 한번 돌려. 알겠죠? 이 정도까지 하면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제 몇 달 걸리냐면 한 3개월 반에서 4개월 정도 걸려. 이 정도 하면 진짜 한국사 공부 전체 해야 되는 한국사 공부에 거의 90%를 한 거야. 그 다음에는 그냥 숙성되는 과정만 있을 뿐이야. 이쯤 하고 나서 한 3개월 반 4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한번 시간 재고 15분 정도 시간 재고 마킹 연습까지 해갖고 우리 모의고사 시즌1 같은 거 있잖아. 아니면 모의고사 못 믿어오면 그 역대 기출을 국가직 지방직을 시행처별로 한번 프린트해가지고 한번 풀어봐. 그러면 몇 점 정도 나오는지가 보일 거 아니야.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지가 보일 거라.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여기 한 3개월 반에서 4개월 걸리는데 이 정도 했으면 수업머리가 좀 평범한 사람들은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 80점, 85점 나옵니다. 수업머리가 좀 샤프한 애들은 요 정도 하면 거의 90점, 95점 모의고사 나옵니다. 모의고사 85점 나오면 실제 시험 치러 가면 90점, 95점 나오거든. 알겠죠? 수업머리가 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모의고사를 쳤을 때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쳤을 때 한 70점, 75점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때부터 뭐야? 계속 또 반복하는 거예요.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알겠죠?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. 자,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거. 명심하셔야 되는 거. 너무 강의 많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. 강의는 진짜 꼭 필요한 거. 우리 강의가, 우리 교재나 우리 강의가 많이 있지만 초시생들은 여기다가 딱 절대연도 프린트로 하는 절대연도 수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. 절대연도 특강. 절대사료 특강이 있어. 요거 3강, 4강밖에 안 돼. 하루만 다 들어. 그 정도만 보완하면 솔직히 강의 더 들을 거 없어.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문제집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시즌 1 정도만 풀어주면 돼. 왜? 이건 실전 경험이 좀 필요하니까. 알겠죠? 자, 여러분 저 뻥 안 칩니다. 수험생들한테 뭐 제가 지금까지 제가 수능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시에서도 이제 제가 만으로 한 8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허풍 들고 뭐 뻥치고 그러든가요?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수업머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4개월 자 믿고 전진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한국사라고 하는 감옥의 특징 국어 영어와 달라. 한국사는 뼈대를 잡아놓고 나서 큰 줄기 뼈대를 잡아놓고 나서 자꾸 반복하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과목이야.
처음부터 절대 완벽하게 공부하려면 이거 안 됩니다. 알겠죠? 뼈대를 잡아놓고 나서 자꾸 반복하고 문제 풀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과목이다. 알겠죠? 일주일에 10시간씩 기준으로 했을 때 자, 평범한 수업머리는 4개월. 그 다음에 수업머리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5개월, 6개월 정도 시간 투자하신다면 자, 충분히 자, 예년 난이도였을 때 9급, 예년 9급 난이도였을 때 충분히 90점, 95점 나온다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. 믿음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. 알겠죠? 뭐 어디서 주소 들은 건 있어갖고 오 쌤 뭐 기출 변형 500제 유명하다는데요. 그거 풀어야 될 거예요. 일단 초보 공시생들 용 아니야 이거. 초보 공시생들이 풀어야 되는 것은 자 9급 기출 이거 두 번 세 번 풀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90점 95점 나오는데 지장 없다. 알겠죠?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7급 기출 엄선 300제 한 두 번 또는 기출 OX 한 두 번 이 정도면 충분하다. 알겠죠? 이 정도면 충분하다.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모의고사 시즌 1 정도만 엎어쳐라. 알겠죠? 자, 여러분 믿고 열공하시면 4개월, 5개월 자, 처음에 2, 3개월 정도만 조금 힘듭니다. 처음에 2, 3개월 정도는 조금 인내심 필요해요. 하지만 그 2, 3개월만 잘 넘어가시면 2순환 과정, 3순환 과정부터는 아주 편해질 거예요. 어느 순간 한국사가 다섯 과목 중에서 가장 편한 과목, 가장 주력 과목이 돼 있을 겁니다. 자, 여러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